7월 3일 월요바둑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도 대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팔 코사놀부에서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도전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대회 4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도전기가 아니라 이제 처음 하는 대회니까 결승까지 올라와서 두기사 신진서 박정환이 이제 결승전을 치러서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했고요. 2기부터 도전기 제도였기 때문에 2기 때는 박정환 구단이 도전, 3기 때는 신민준 구단이 도전했고 4기 때 다시 박정환 구단이 도전했는데 또 신진서 구단이 방어하면서 대회 4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춘천이었죠? 춘천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큰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바둑 팬들 보급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옥션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매주 하는 건데 신사팀의 첫 번째 선수로 나온 이정우 구단이 시작부터 개막전부터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보면 잠깐의 위기도 있었지만 승려팀의 강타자 오유진 구단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벌써 4연승이에요. 김선빈, 강다정, 조혜연, 오유진 이렇게 4연승을 했는데 오늘 7월 3일 날 오국제에는 신예 팀에서 여자 팀에서 신예 기사 중에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이나경 선수를 바로 등판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경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참도 내보냈다가 강자도 내보냈다가 안 되니까 신참을 한번 내보내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정우 선수를 흔들어 보는 거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자 팀들도 다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이기면 또 연승을 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승전이라는 특징이 승리한 사람이 계속 두기 때문에 기세를 한번 타면은 그거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정우 구단 올해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돌풍 언제까지 될지 한번 오늘 저녁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배 이제 영상관전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즉 운남성에서 있는 바둑 돌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스폰한 대회라고 알고 있죠. 조은영 구단이 다케미야 구단한테 이기면서 다케미야 구단한테 조은영 구단은 워낙 많이 졌어요. 요번에 이기면서 패배 지난주 월드 바둑 챔피언십 패배도 서력하고 우승을 했는데 요런 이벤트 대회도 요즘은 다 우승 개수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161번째 우승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접전을 보였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변 위기에서 접전을 벌인 곳에서 승기를 잡고 그 뒤로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IBK배에서 이제 최정 구단하고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나경 초단이 만나서 관심을 모았는데 최정 구단이 신예 여자 기사들 이렇게 딱 만나면은 아주 본때를 보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듭니다. 또 신예 여자 기사들은 최정 구단을 만나면 아무래도 좀 주눅이 들죠. 그래서 신예 기사들 중에서 최정 구단한테 한번 이겨본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유진 선수가 한번 이겼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 우승을 했죠. 그게 작년도 IBK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다른 신예 기사 이나경 초단이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최정 구단이 4강에 선착을 했고요. 여기 김은지 박태희, 오유진 김주아, 김채영 김윤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성전. 용성전에선 오유진 구단이 8강까지 올라왔는데 강자죠. 신민준 구단을 만나서 지면서 8강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의 나머지 한 자리는 김명훈 신진서의 대결로 결정이 되고요. 여자 기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왔던 오유진 구단은 8강에서 멈췄고 오른쪽에는 설현준, 박건호 99, 98년생 이렇게 젊은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뭐 97년생하고 00년생이니까 97부터 00년생 사이가 4강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우리나라 바둑계는 대략 한 23부터 26 요 사이가 바둑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닥터지 조승아 김채영 패자조에서 희비 그랬는데 김채영 선수가
여자 랭킹 2위의 강자였는데 최근 성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승자조에서는 허선 선수한테 패하고 패자조에서는 조승아 선수한테 패하면서 완전 탈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은지 선수는 패자조에서 이제 한판 올라왔고요. 이제 오늘 최정하고 조혜연하고 승자조 준결승전을 치르고 이쪽도 이제 곧 치르겠죠. 오유진, 허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 구단 대 조혜연 구단의 대결은 아무래도 최정 구단이 앞서겠지만 이 백전노장인 조혜연 구단이 한 칼이 있어요. 최정 구단한테 그래도 2승 이상 한몇안 되는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7승 2패. 그렇죠.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버티다가 최근에는 최정 구단이 계속 앞서고 있는 건데요. 뭐, 오늘도 재밌는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GS 칼텍스배. GS 칼텍스배가 이제 이게 화제죠. 변산일 구단이 김지석 구단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3연속 결승입니다. 26, 27기 때는 변산일 구단이 준우승을 했어요. 반면에 요번에 진 김지석 구단이 그 앞에 24, 25기 때 준우승을 했던 기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준우승 기사끼리 이렇게 준결승전을 치러서 변산일 구단이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박진솔 최정예 대결. 이 바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긴 사람이 결승에 오르는데, 지금 신진석 구단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국내 메이저 대회 우승, 더군다나 GS 칼텍스배가 국내 최대 기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회의 우승을 놓고 신진서가 빠진 상태에서 박진솔, 최정, 변상일 누가 우승을 하든 국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 됩니다. 변상일 구단은 국수산맥배라는 국내 그 약간 작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은 있지만 국내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정 구단, 박진솔 구단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결, 먼저 박진솔 최정예 대결이 이제 관심을 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회 일정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 바둑 리그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월 6일 날 개막전이 시작되는데요. 뽑기도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강자가 어느 팀인지 기자들의 생각, 감독들의 생각도 다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감독 8인, 기자 8인의 예상을 보면 삼척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순천만, 서귀포, 그 다음에 보령모드 이제 최종 팀이죠. 부강약품, 새만금, 포스코, 삼성여수를 이렇게 여기 두 팀을 좀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새만금은 감독은 세다고 보고 있는데 기자는 별로 안 세다고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수 명단을 다시 볼까요? 새만금은 김주하, 김민서, 김다영, 후지사와 저는 개인적으로 용병 3명이 있는 팀이 강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이밍이 들어온 팀이 강팀일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우이밍이나 스미레는 야간 대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바둑 리그는 야간에 두잖아요. 야간 대국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얼마나 올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일본은 대국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많이 못 와요.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자 바둑 리그 하는 기간에 중국 여자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마 거의 불러줄 거예요. 특히 부강약품은 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팀들 중에서 구원이 가장 빵빵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시합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거의 불러준다. 그러면 허서연, 정유진, 김상인 라인도 괜찮고요. 지금 허서연 선수 물이 올라 있고 정유진은 좀 기복이 있는데 강대한테도 잘 이기는데 우이밍까지 오면 상당한 강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후지사와 선수가 오지만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리그에 와서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타작 정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팀 감독들은 좋은 팀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자분들은 별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국거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스미레 선수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는 거 많이 올수 있는지. 스미레가 대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오유진 선수는 뭐 항상 에이스급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영주 이도현 라인이 그 과연 받쳐줄 수 있는지 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령워드도 이제 최종 구단은 있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그 정도를 받쳐줄 수 있는지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못 올라갔잖아요. 반면에 삼척은 랭킹 2위, 3위인 김채영, 조현을 다 보유하고 있고 김은선, 김수진 선수가 이다 한방이 있는 즉 투지가 있는 주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승부근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구축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다만 포스트 시즌에서 원톱 있는 최종 구단이라든가 다른 우이밍 이런 선수들이 있는 데하고 만나면은 우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여수는 김은지 선수는 계속 좋은 성적을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슬주 강다정 이낙영 선수가 조금 물음표죠. 아직은 이낙영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1년밖에 안된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1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여자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까? 특히 초반에 2, 3연패를 당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신예의 기사들이 주눅 들어서 잘못 듭니다. 서귀포 70리는 조승아, 이민진, 김윤영, 유주현으로 나가는 이 라인은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점점 좋은 팀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 팀의 부담은 김윤영 선수가 둘째를 출산하면서 과연 시합에 좀 집중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관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김혜민, 김경은, 박태희, 김선빈 작년 선수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이 팀은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팀워크로 가겠다. 또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렵기는 어렵네요, 올해. 개인적으로 저는 뽑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용병이 있는 팀이 세다. 그중에서 우이밍이 오는 부강약품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6일부터 시작하는 여자 바둑리그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진서 4상 첫 연간 100승 돌파할까? 그래서 상반기 결산식으로 한 건데요. 상반기 결산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63승 7패, 승률 9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3승이라는 거. 70판만 1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둔 건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70판을 둔 거죠. 지금 이 기세로 따지면 연간 한 140판 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대구량에 말이 안 되는 승수, 말이 안 되는 승률. 신진서 구단이니까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명훈 구단도 43승 12패 78.2%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간우진 구단 됐죠, 이번에. 51승 17패. 여기 승률도 75%. 다 상위권의 랭킹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간우진 구단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1위, 차세대 신예 기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50승 22패로 승률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떨어진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8위입니다. 50승을 달성을 했고요. 대국량은 1위입니다. 대국수 1위고요. 박정우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신민준, 변상희. 우리나라 랭킹 상위권 선수들은 지금 성적이 다 괜찮은 편이고요. 한우진 구단은 여기 다승, 승률, 대국수, 연승 4개의 부문에 모두 다 랭크가 됐습니다. 연승에서도 2등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과연 100승 달성할까요? 지금 기세로 보면 신진서 구단의 100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승일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안 좋은 소식인데, 우리 한국 기원이 있고 아마추어 쪽을 관장하는 대한바둑협회가 있는데 서효석 회장이 불신임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서효석 대한바둑협회장 불명예 퇴진 상황을 맞았다. 2022년 3월 제8대 대한바둑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 트래블라운지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서효석 회장과 송지혜수 부회장의 불신임권을 가결했다. 재적 대의원 21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서효석 회장은 16명 찬성으로 불신임됐고 송지혜수 부회장은 15명 찬성으로 불신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임원의 파격적 협회 운영 및 권한 남용, 그리고 협회장과 부회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특정 이사를 채용 승진시키고, 또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가 거듭 무산되는 등 협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내에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부회장 중에서 한 명이 회장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대한바둑협회에서 계속해서 파행을 빚어지는 일이 벌써 처음이 아니거든요. 당국기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 제가 솔직히 정확한 상황을 모릅니다. 양쪽 다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죠. 현 회장 라인이나 퇴임을 시킨 쪽이나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옛날 한국교원도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체로 바둑인들은 행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 바둑계는 우리가 더잘 아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거고, 회장 라인은 돈을 내달라는 스폰서로 모셔온 거지 행정은 우리가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돈만 내고 그 회장 이렇게 폰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존 운영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고, 반면에 회장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바둑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현행 운영하는 게좀 제대로 안된것 같으니 내가 내 라인을 가지고 바둑계, 뭐 한국기원이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면 대한바둑협회, 이쪽에서 혁신을 일으켜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임원들이 좀다 나가주고 자기 라인을 구축해서 혁신을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이제 임원들이 그럼 우린 다 나가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한게 뭔데 왜 날라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뽑으려고 하냐고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항상 조화라는 게, 바둑은 조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기 회장님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겠으나 좀 좋게, 좀 잘, 좋게와 잘이 참 다른 뜻인데, 그냥 무난하게만 하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쨌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아마여자 국수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굉장히 전통 있는 기장이죠. 여자 아마추어 대회 중에서 가장 전통 있는 대회인데, 전유진 아마추어가 대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37기, 39기에 이어서 48기에서 우승을 했다는 건 9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초반에 우승을 하고, 이제는 이제 30살이 됐는데, 본인의 실력을 다시 과시했다라는 거는 전유진 아마추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잘 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예 여자 강자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아마추어 바둑계도 조금 점점 바둑계가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전 모습이고요. 준우승환 선수는 어린 연구생 출신 기사예요. 지금 현재도 아마 현역 연구생일 겁니다. 이나연 선수한테 완승의 내용으로 우승을 했다. 13살이라고 합니다. 준우승환 선수는. 그리고 여기는 공동 3위 이루비, 여기는 공동 3위 송혜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이버오로 뉴스인데요. 이세돌과 함께한 미래의 주인공들, 그래서 이세돌과 함께하는 2023 CK10의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이제 요것도 이제 7월 2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서울 물레동 올댓마인드 바둑 전용 기장 대회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바둑계를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 기사를 은퇴한 것뿐이고요. 이렇게 어린이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 이제 계속 본인의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하는 대회에 나와서 지금도 바둑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한국기원하고 잘 타협이 돼서 이세돌 구단은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기원의 일정, 대회 일정을 보시면요.
오늘부터 YK 건기배 결승 1국 신민준 대 신진서. 이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3번기로 치러집니다. 물론 2대0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준결승전 조혜연 대 승자 최종 구단 승자조 4강전입니다. 그냥 준결승전이 아니고요. 승자조 준결승전을 조혜연 구단 대 최종 구단 오늘 치르고요. 기지옥션배 5국도 이정우 대 이낙연 오늘 치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농심 신라면배 예선이 진행되고 있죠. 이낙연 선수가 어저께 이창호 구단한테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닥터지 여자 최고기사 준결승전 오유진 대 허서연 요거는 이제 요거에 이어서 다른 쪽 승자조 준결승전이고요. 그리고 GS 칼텍스배 준결승전이 7월 6일 날 치러집니다. 저쪽에 변산일 구단이 올라갔다 그랬죠? 박진솔 대 최정. 요게 7월 6일 1시에 벌어지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요. 그리고 7월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여자 바둑 리그가 개막전 이제 시작이 돼서 매주 목금토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치러질 대회고 신진서 구단의 대국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영규 선수 대 신진서 구단 5-6-7 관절 타이밍 선수권전 16강전 이게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계대회 기다리시는 분은 7월 17일까지 기다리셔야 출란배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변상회 구단 대 리시아나우 구단 그리고 미니 세계기전이죠. 국수산맥 국제대회 이게 7월 25일부터 치러지는데 올해는 국내 대회가 없어지고 국제대회만 치러지기 때문에 대회 규모가 좀더 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소식 전해드렸고요. 중국 소식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국수전인데요. 지금 딩하오 구단에 대한 도전자를 결정하는 도전자 결정전이 오늘 치러집니다. 7월 3일 날 당이페이하고 커제와 당이페이가 도전자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커제는 스웨, 당이페이는 자오촌이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지금 갈수록 좀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백을 잡은 사람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흑을 잡은 사람이 못 이기는 이런 대회가 계속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든 요거를 한번 좀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가린 거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만큼 웃기는 대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바둑을 둡니까? 자, 홀짝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요 문제는 중국이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전자 결정전 흑 잡은 사람이 이길지 백 잡은 사람이 이길지 요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의 대회 일정표가 나왔는데 이제 요게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오늘까지 하는 거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5일부터 7일까지 암동산배 본선전이 치러집니다. 자, 전에 하다가 말았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7월 9일하고 20일에는 중국 여자 리그 갑조 리그 8라운드하고 9라운드. 그럼 이게 한 판씩밖에 안 두기 때문에 9일하고 20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들 못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7월 11일에서 16일에는 창치배 중국 창치배 준결승전. 중국 창치배는 이제 응창치배 대회하고 많이 유사하게 치르기 때문에 준결승전도 3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서 19일에는 이게 권교배 중국 여자 바둑 대회 진행이 되고 16일에서 20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란배 17, 19, 20일 날 치러집니다. 18일은 대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용성전도 본선하고 결승까지 21일에 31일까지 쫙. 그러니까 중국은 대회를 어지간하면 한 번에 다 치르는 게 많기 때문에 보기는 좀 속도감이 있어서 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립에 중국 통립에 승단전 이것도 22에서 25, 27에서 30일 날 하고 그리고 중국 국수산맥배는 우리나라 대회죠. 25일에서 29일 하는 거. 26, 27, 28일인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중국의 아직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 결정이 안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수들 결정이 되는 대로 좀 나중에 따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자,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은 지금 현재 이야마 유타와 이치리키로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요 기전은 기성전인데 기성은 아직도 이야마 유타가 갖고 있는 거고
이치리키루, 작은 기성전입니다. 큰 기성은 이치리키루가 이미 뺏었죠. 이치리키루가 도전을 해서 6월 27일 날 도전 1국 치러져서 이야마유타가 먼저 선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이바둑 말고도 지금 둘이서 계속 붙고 있잖아요. 이건 작은 기성전이고 본인 방전은 현재 둘이 또 만나서 본인 방 이야마유타의 11연패, 현재 11연패 중인데 12연패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치리키도가 도전을 해서 현재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제 타이틀을 따게 되는데 본인 방전이 내년부터는 우승 상금이 2,800만 엔에서 850만 엔으로 대폭 깎이기 때문에 이번이 일본 3대 기전으로서의 마지막 본인 방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5국은 7월 4일과 5일 양일간 펼쳐지고 이때 만약 이야마유타가 반격을 하면 6국은 7월 11일, 12일, 7국은 19일, 20일. 그래서 7월 달에 본인 방전 끝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명인전인데요. 명인전은 지금 그 시바노 도라마로 갖고 있는 일본 2대 기전인데 두 번째 타이틀이요. 여기서도 이야마유타와 이치리키로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1, 2, 3, 4, 5국까지는 둘다 5연승을 하다가 6국에서 이치리키로가 슈자위안한테 한 칼을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야마유타가 6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7국에서 둘이 만나갖고 이번에 이치리키로가 이기는 바람에 둘다 6승 1패가 됐습니다. 같은 날 벌어졌어요. 근데 이야마유타는 슈자위안하고 한 판, 이치리키로는 위정치하고 한 판을 남았는데, 둘다 이기면 도전자 그 결정, 동률 재대결전을 펼칩니다. 일본은 보통 동률이 나오면 도전권을 가릴 경우에는 보통 동률 재대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률 재대결로 아마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요 만약에 둘다 진다, 그러면 위정치하고 세 명이, 여기 또 장시도 있네요. 장시도 있어서 뭐몇명 동률이 나올 수도 있는데 둘다 지지는 않겠죠. 예, 이쪽에서 도전자. 그래서 이야마유타와 이치리키로가 지금 무한경쟁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치리키로 이제 1997년생 기사인데 최근 대국을 보시면 5월달부터 보시면 이야마유타하고 천원전, 본인방전에서 만나서 두번 이기고 본인방전에서 이기고 또 여기서 또 본인방전에서 지고 그 다음에 또 본인방전에서 이기고 여기도 본인방 모뉴라고 쓰는 건 본인방전에서 둘 때만 본인방 모뉴라고 쓰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전에서 기성이라는 타이틀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야마유타라는 이름도 많이 쓰는데 이야마유타하고 둘 때는 여기는 또 기성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적고 그리고 남은 대국을 보셔도 계속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한 10년 동안 일본의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던 이야마유타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일본의 1인자로 올라선 이치리키도구가 두 단간에 신구 그 1인자의 노트 옛날 1인자와 지금 1인자 근데 옛날 1인자가 완전히 저기 나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을 여러 개의 기전에서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젊은 쪽이 이기겠죠. 언젠가는 올해 다 끝날지 아니면 내년 후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치리키로 구단이 일본의 완벽한 1인자로 올라가는 과정 중이고, 이야마유타는 지금 내려오는 과정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월 3일 월요일 주간 바둑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